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속의 백만송이에요. 저는 지금 스위스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여행하러 가요. 고고! 오늘은 날이 좋았어요. 와, 너무 예쁘다. 터미널 옆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와, 너무 예쁘다. 와, 진짜 하이킹이랑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천국인 것 같아요. 기차 역에서 내려서 한 10분, 15분 정도 올라왔는데 진짜 올라오는 전경이 사방이 다 설산이라서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곤돌라를 타러 왔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어서 어제까지는 탑 오브 유럽이었다면 오늘은 탑 오브 어드벤처입니다. 그래서 어드벤처를 즐기려고 하는데 VIP패스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무료 혹은 50% 할인으로 또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여기 오신다면 꼭꼭 강추해요. 지금 너무 설레요. 다 산과 함께 어드벤처를 즐기러 가볼게요. 와, 대박. 아니, BJ 아니에요? BJ? 오, 저기 작은 곤돌라가 보이네요. 어제는 좀 진짜 웅장하고 와 놀랍다, 어떻게 이런 걸 지었지라는 느낌이라면, 오늘은 진짜 스위스 마을을 아기자기하게 가득 즐길 수 있는 느낌이라 또 두 가지 다 이색적인 기분이 듭니다. 너무 멋있다. 진짜. 와, 트리가 거의 고층 빌딩. 맞아, 이 길은 아이젠하고 스키가 없으면 못 가는 거. 아, 진짜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납니다. 와, 사방이 이렇게 다 산이에요. 어떡해. 타러 갑니다. 우후. 모자를 밑으로 이렇게 꾹 하고 탑니다. Almost flying. Okay, ladies, you guys gonna go down? Hey guys, are ready? Ready. 와, 갑니다. 대롱대롱 말려서. 와, 너무 멋있어. 와, 너무 멋있어. 진짜 나 지금 너무 의지해. 한국 유튜버 다 됐다. 백승 유튜버 다 됐다. 와, do you like it? Yeah, it was so fun. Four different things you can do it in some. Yeah, but which one is the best, do you think? I like mountain cart. I should come here in summer again to ride it. Of course. Thank you. Homemade pumpkin soup. Okay.
아, 예쁘다. 호박 주름. 호박 좀 짜네? 호박 좀 짜. 이 빵이랑 먹어야겠다. 내가 생각했던 호박 죽이 달 줄 알았는데 짜. 짜. 근데 행복해. 왜 진짜 왜 이렇게 줘? 지금 바로 옆에서 이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여기가 아이거래요. 와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바닥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와 너무 무서운데?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멋있습니다. 어딜 가나 산이죠. 너무 예쁘죠. 와, 지금 이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산이 파랗게 쌓여 있어서 그냥 완전히 산을 오르지 않아도 하이킹하는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길이 생각보다 잘 다듬어져 있어서 진짜 너무 예뻐. 와 겨울한 건 아니야 진짜? 그냥 스위스 살면 인생이 하이킹일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도 다 숲길이고 다 산길이고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와 저 위에 있는데 저기서 어떻게 살까요? 어, thank you. Well, it was not possible to run the railway with steam because it's in the tunnel. So it was necessary to have electrical energy, and that's the reason why the Jungfraubahn has now still a program. As you can see on the picture over there, this was the in the beginning. We now have not any more 6 machines, we only have 2, but we can produce more power. To the building over there, we have the pressure, the difference. On my way to come here, I thought there is a house, so I was wondering how can people go there? 와 이렇게 또 에너지를 또 자연에서 얻어서 사용하는 점이 너무 인상 깊은 것 같아요. It's coming from over there in the blue pipe, and then you see the blue one around the machine. The water is going around. Yeah. Inside we have one over there. One is inside, and it is running here inside, and it starts to turn, and this one produces the energy. 진짜 완전 이렇게 친환경적이고 자연 보존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야생동물이 튀어나올 수 있다고 여기 오피스에 이런 그림도 붙어있어요. 와 근데 진짜 회사 전망이 이러면 일할만 날 것 같은데요? 앞
아빠 여기 오면서 와 저 집에 어떻게 살아 이렇게 했는데 저게 수력발전소였고 어떻게 보면 자연을 잘 보존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어딜 가나 하이킹하고 계속 하이킹하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